옆에 있는 남자분은 누구예요? 나처럼 잘생겼잖아. 이 사람한테 나도 17년 전에는 무단계에 정말 잘생긴 다크호스라고. 야 이거 다 편집해라. 송승헌이네 그런 소리도 들었어. 잘생겼지? 네 잘생겼어요. 꽃보다 남자야 이민호. 오 걔도 닮고. 조금 살찐 이민호. 오 맞아 맞아. 가끔 한 번씩 됐습니다. 소개 좀 해줘요 소개. 열흘이나 됐니? 이제 신일령님 모신 지 열흘 정도 됐고 나이는 34살. 나를 찾아왔길래 무당들 말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알게 될 거야 이러고 내가 일주일간 산을 보냈더니 제자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자 된 지 한 열흘? 당명은 일단 수로암이라고 내려줬고 이제 법명은 아직 안 지웠고. 아 선생님 제자인 거죠? 이제 세 번째?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아픔이 커서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되네. 또 남자는 또 처음. 간단하게 너 소개 좀 해봐. 왜 받으신 거예요? 계속 아팠어요 몸이. 불편했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고 항상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설에도 많이 올랐고 조직이나 소속된 곳에 가면 꼭 뭐 와해가 되거나 사람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다가 제가 제 발로 점집을 제 돈 주고는 사실 처음인데 좋은 분께 선생님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제 권유였죠. 너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조령산이라는 곳에 기도터에 가서 이제 일주일간 제가 저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한번 했었었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는 제 스스로 마음에 답을 내렸던 것 같기도 해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몸도 잠자리도 되게 불편했는데 개운하게 항상 아침에 일어났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고자 했었으니까 아프지 않게 열심히 살고자만 했으니까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들께 이야기 한마디 해봐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 제일 먼저 알렸어야 하는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모르겠어요. 향후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 이야기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더라도 엄마가 물어보질 않을 것 같아요. 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혹시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좋은 선생님 덕에 제가 아프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든 엄마는 응원해 줄 거라 생각하고. 신당 위치는 어디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선생님 옆에. 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들이 이상하게 봐 새끼야. 난 남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남자끼리 친한 걸로 보이잖아. 그런 부분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에서 한 300 직선거리 300m 값 좀 줄이고자 해갖고 선생님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고 퇴근할 거라서요. 그래서 아니, 강남구 개포동에 포위초등학교 정문. 예 바로 정문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친구를 받았냐면은 원래는 제자를 다시는 안 내릴 계획이었고 그거는 뭐 용군 우리 김 대표도 잘 아는 얘기고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 친구는 신이 움직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별 말 안 했어. 그냥 너 산에 가 있어. 근데 내가 되게 힘들었어. 산에도 데려다 줬지. 회양시키는 것도 데리고 왔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 사례자들의 아픔까지 알고 그래가지고 내 옆에서 요 근래 이제 전 볼 때 옆에 앉아있다가 보면은 지 혼자 울고 있어. 저 또 우는데? 잘 울어. 잘 울어. 나하고 닮은 게 잘 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내림할 때도 신을 모시면서 모신 이후부터 굉장히 얼굴도 밝아졌고 행복해 보인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맞게 들여서주고 방향을 잡아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모든 거 칼자루는 이제 당사자 몫이니까 굉장히 깨끗해. 이 무속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백지화가 깨끗한 도화지 같은 거지. 요즘에는 너무 무속이라는 게 샤머니즘이 너무 좀 도태되고 안 좋게 미화되고 이래가지고 좀 안 좋게 인식들이 많은데 근데 그중에 이 친구는 좀 나름대로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도 기대도 되고 지금 이렇게 옆에서 울고 앉아있는 거 보면 알듯이 착해. 착해서 좋아.
독선암의 세 번째 제자입니다. 수로암이라고 34살 먹었고 김씨 제자입니다. 저한테 전화 주실 분들 제가 잘 가르쳐 놓을 테니까 수로암으로 전화 좀 많이 주세요.